네, 다시 북군체육부대 선승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픽셀스코프 컵 올림픽 탁구대표팀 실전대회 2차 대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계해드리고 있는 경기 여자 단체전 결승 경기 우리 올림픽 여자 대표팀과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로 오늘 함께해주고 있는 B팀의 대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첫 번째 단식 김하영 선수와 전지희 선수의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선수가 상당히 해맑게 나와 있고 전지희 선수는 활짝 미소 짓는 그런 사진, 그런 프로필 사진을 또 저희에게 또 제공해 주셨네요. 아, 프로필 사진 보셨군요. 예. 네. 아, 정말 활짝 웃는 아주 좋은 모습들이네요. 이 전지희 선수의 이 활짝 웃는 모습을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때도. 네. 네,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전지희 선수는 지금 우리 여자 대표팀에서 가장 랭킹도 높고 실제적인 넘버원 에이스입니다. 네, 어제 또 그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예. 네, 어제 뭐 예선전도 그렇고요. 혼합복식도 그렇고 특별히 단식 결승에서 보여주었던 그 퍼포먼스는 정말 강력했어요. 예. 네, 저희 여자 대표팀의 맞지다운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웬만해서 신유빈 선수가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데 어제 좀 무너졌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언니가 너무 무섭게 치고 들어오니까 예. 정말 숨 쉴 틈 없이 몰고 들어오는데 그게 다 들어왔거든요. 예. 보는데 좀, 느낌이 그냥 아 언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좀 약간 예. 보면서도 제가 보면서 좀 기가 질리는 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오늘도 좀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돼요. 예.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전지희 선수 단체전에서도 잘해줘야 되고 또 혼합복식에서도 잘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 단식도 또 잘해줬으면 좋겠고 욕심이 많나요? 네, 예. 포스코 에너지의 전지희 선수고요. 김하영 선수는 지금 대한항공 소속인데요. 네. 유망주예요. 한 명의 좀 유망주고요. 저 선수가 그 뭐 또 중국 귀화 선수인데요. 그 중학교 시절에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대회 코치가 또 저였는데요. 그때 정말 그 1도 미만 이상으로 좀 뻗어나갈 선수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 좀 귀화를 했고 약간 그런 속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약간의 정체기지만 그 정체기가 또 좋은 결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많이 성장해 줘서 이 다음 올림픽 때 또 다음 대회 때는 더 많은 모습들을 세계적인 모습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3월에 있었던 WTT 스타 콘텐더에서는 또 8강에 오르면서 상당히 세계적인 선수들과 물론 중국 선수들이 없었지만 좋은 모습을 김하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었죠. 예. 자, 오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전지희 선수가 무섭네요. 무서워요. 빨라요. 네, 임팩트가 워낙 강하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의 궤적이 위로 가지 않고 앞으로 뻗거든요. 저렇게 앞으로 뻗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들어가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네, 제가 1차 대회 전지희 선수의 영상을 다 보고 왔는데 그때보다 더 경쾌하고 더 빠릅니다. 저런 거죠. 예, 그리고 속전속결 마무리 짓는 전지희. 라켓의 면을 각을 세워서 면을 두껍게 치거든요. 저렇게 두껍게 치면 위험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받기 어려운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서브 범실이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좋은 서브였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들어갔다면 우리 김하영 선수에게 찬스가 올 뻔한 그런 서브였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록을 잠시 봤는데 2019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 때 이 김하영 선수가 전지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비 1군에 선발된 경력이 있었던 김하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전이고 또 여러 테이블을 놓고 할 때하고 또 이렇게 한 대 놓고 할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를 텐데요.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전지희 선수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리시브 좋았죠. 그러면서 전지희 선수가 훅서브를 넣었고요. 그 훅서브가 하회전이 걸렸다는 거 알면서 다시 좀 짧게 같이 하회전을 주면서 짧게 리시브를 했는데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높았는데 이걸
네. 범실이죠. 공격 범실이죠. 네, 공격 범실인데요. 네, 지금 좀 힘이 들어갔을까요? 네, 하는 순간에 김하영 선수의 팔꿈치가 살짝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에 팔꿈치가 들리거나 어깨가 흔들리면 저렇게 범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김하영 선수에게는 조금 아쉬운 장면. 1-6, 5포인트 뒤져있는 김하영. 백스레이브는 좋아요. 네. 흔들림 없이 아주 깨끗한 궤적을 그리는 스윙이었는데요. 드디어 김하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6-2, 4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희. 오, 자,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네. 김하영 선수가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리시브 좋았죠. 상대 공격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강하고 빠르게 아파가는 커트, 아주 긴 리시브였는데 전지희 선수의 선제가 들리자 역습을 해냈죠. 네. 자, 렛입니다. 단식께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캐스트가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서브 넣을 때 이렇게 원샷을 또 잡아줄 수 있고요. 이게 또 무인 카메라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일단 선수 한 명 한 명을 따라갈 수 있는 카메라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예.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네. 신기해요. 네. 아, 지금 김하영 선수의 이제 두 번의 저 리시브. 네. 저렇게 길게 보낼 때 공의 밑면을 많이 깎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조금 저지시키는 그런 커트인데요. 좋은 기술이에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다면 어린 선수들 저런 방식의 리시브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한번 밀어봤는데 나갔어요. 김하영 선수가 어느새 많이 따라왔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김하영 선수 잘하네요. 예, 그 랠리보다도 저렇게 네트 플레이 할 때 지금도 살짝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공의 회전을 순간적으로 살짝 줬거든요. 네. 예, 쉽지 않은 기술인데 아주 저런 기술들을 유연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 힘과 힘의 대결이었는데 전지희 선수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아, 네. 엄청나네요. 공격, 랠리에서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지희 선수네요. 김하영 선수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힘을 또 잘 쓰는 선수 같은데요. 일단은 전지희 선수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지희 선수. 자, 바로 드라이브 대결. 백핸드를 받았고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을까요? 랠리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백 좋고요. 여전히 포핸드에서는 살짝 팔꿈치가 좀 들리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목의 감각을 가지고 일단은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 서브. 아, 빨라요. 아, 네, 네. 자, 이번엔 전지의 승리. 하나씩 주고받고 있네요. 네. 네.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순간적으로 그 백에서 공격할 때 몸을 세우면서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 중심 이동을 살짝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백핸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아. 자, 리시브가 되지 못했네요. 서브 좋았어요. 전지희 선수가 마음껏 리시브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의 빠른 스피드의 긴 서브였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김하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 상당히 초반에 좋지 않았는데 많이 따라왔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전지 받았고요. 그럼 또 받아냅니다. 네. 아, 전지.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네.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긴 거 예측을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그 특유의 포, 백, 양핸드 드라이브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네. 벗어나고 말았네요.
전진하는 전지희 선수. 네. 직진 전지희 뭐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보고 싶을 정도로 어제부터 상당히 직진 앞으로 전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탁구가 아니면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탁구를 계속 변형을 시켜왔거든요.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바로 공격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예,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바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았는데요. 좀 발이 그 스텝이 살짝 맞지 않았습니다. 네, 9대 9 동점. 저렇게 앞에서 빠르게 압박하려고 할 때 급해지면서 스텝이 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좀 그런 모습이 좀 살짝 나오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서 동점을 허용한 전지희, 동점을 만들어낸 김하영 선수. 첫 번째 게임 9대 9가 됐습니다. 김하영의 서브.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지희. 네, 이미 리시브 플릭을 하는 순간에 전지희 선수가 이미 선점을 했어요. 네. 플릭을 하면서 상대를 깊이 몰았고 상대 수비가 좀 무력화되자 바로 대각선으로 뽑아냈죠. 전지희 선수의 경기 운영이 완벽했던 맞습니다. 장면. 선제의 스피드 중요합니다. 직진 전지희 게임 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받았어요. 또 받아냅니다. 랠리가 이어지는 두 선수. 자, 아직까지. 그러나 여기서 김하영 선수가 이겨냅니다. 네. 두 선수가 잘했어요. 와, 김하영 선수 이걸 버텨내네요. 전지희 선수가 몇 번이나 압박을 했나요? 네다섯 번 정도 압박을 했는데 그걸 다 견뎌내고 결국은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내는 김하영 선수 멋진 플레이 해냈습니다. 예, 랠리가 왔다 갔다 했던 그 흔적을 그래프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몇 구까지 왔다 갔다 한 거죠? 15구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것도 천천히 가고 했던 게 아니라 서로 빠르게 빠르게.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멋진 장면을 연출해낸 두 선수. 그러나 자주 보고 싶은데요. 예, 김하영 선수 포인트 올렸습니다. 떴어요. 듀스! 전지희 선수가 놓칩니다. 많이 실망하죠. 왜냐하면 완벽한 찬스였는데 예. 전지 선수의 스윙이 그렇게 좀 깔끔하지 매끈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나 곧바로 표정 관리하고 전지 선수가 준비합니다. 전지 선수가 표정이 참 많아요. 표정 부자. 저 좋을 때는 또 완벽 좀 환한 웃음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표정 부자 전지희 별명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좀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예. 자, 게임 포인트를 김하영 선수가 이번엔 가지고 있습니다. 11대 10. 밀어섰고 받아내지 못하는 김하영.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11대 11 동점. 네, 전지희 선수 리시브를 할 때, 플릭을 할 때 여러 가지 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엔 빠르게 압박하지 않고 너클로 그냥 쓱 밀면서 상대의 그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도록 했거든요. 오히려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1 다시 뒤웠습니다. 전지 받았고 때려봤습니다만 나갔어요. 지금 전지 선수 연속 두 번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 그 실수 나올 때 보면 몸이 좀 떠요. 몸의 중심 그러니까 무릎과 허리의 탄력을 먼저 이용하면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탄력이 없이 몸이 뜬 상태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밖으로 힘없이 나가버리고 마는데요. 본인도 상당히 아쉬워했고요. 네. 다시 게임 포인트는 김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몸이 많이 지쳤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게임 수가 어제부터 좀 많긴 합니다만 실수 안 할 뿐이 지금 공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 가서도 경기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을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말씀드리는 순간 김하영 선수가 포인트를 또 가져갔고 첫 번째 게임을 김하영 선수가 챙겨갑니다. 자, 전지희 선수가 못하진 않았는데 약간의 2% 부족.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막판 두 번의 찬스 볼 범실이 이제 결정적인 첫 게임 패인이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좀 약간 지쳐 보이는 모습. 자, 힘을 비추겠다가 드라이브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살짝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김하영 선수의 공격 방향 가운데 중진 지역으로 52.1%를 보냈고 오른쪽 그러니까 자 이게 포사이드 백사이드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네네 백사이드죠. 백사이드가 예. 37. 네. 예, 포사이드가 넘어갔는데요. 그렇죠. 전지 자. 선수는 네 백사이드 40. 네. 포사이드 29.8. 아. 미들이 29.8. 네. 예, 포사이드와 미들이 예,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나 전지 선수의 이 평균 속도는 어제만큼 어제보다 좀 더 빠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36.9인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랠리되는 상황에서 전진해서 빠르게 압박하기 때문에 저런 스피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서브 속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첫 번째 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하영. 김하영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네. 시작. 서브 포인트. 네, 김하영 선수가 지금 보니까 긴 서브를 좀 즐겨서 넣는군요. 아, 네. 아, 저렇게 긴 서브를 넣는 선수들은요, 랠리에 자신이 예,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 첫 번째 게임 때 멋진 랠리가 나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랠리에 자신이 네. 있기 때문에 랠리를 또 만들어줬고. 오, 서브 포인트 두 번. 연속이에요. 전지희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이 좀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네, 빨리 수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긴장감 높은 시합을 어제부터 네, 지금 뭐 혼합복식, 또 단식, 네, 그리고 또 단체전까지 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인데요. 네. 이거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가면은 더 큰 압박이 있을 거예요, 체력 소모와. 네, 거기에 또 이번 올림픽은 또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답답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듣기만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이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선수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런 자유가 많이 이번에는 제한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까지 맞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물론 뭐 모든 참가국의 선수들은 똑같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나갔어요. 네, 예, 전지 선수 파이팅하면서 좀 이렇게 예, 뛰어보는데요. 네. 자, 김하영 선수는 첫 번째 게임 초반 이후에는 확실하게 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던 선수예요. 네. 김하영 걷어올렸고 좋아요. 오! 지금은 예. 전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같이 드라이브가 나와야 되거든요. 드라이브 하기 전에 힘을 모았다가 아, 순간적으로 예. 힘을 썼죠. 그러니까 범실이 나올 때는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순간적인 스피드까지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탁구는 네, 당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네. 당기는 힘이 있어야 뻗는 힘이 나오는데요. 아하. 뻗는 힘만 가지고는 네,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전지가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고 직전의 공격은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3 한 포인트 뒤져있는 전지희의 두 번째 게임 짧게 네트 맞고 두 번 연속 예. 네, 두 번 연속 네트가 맞았는데요. 여기서 한 번, 네. 네. 아, 이걸 제가 행운이라고 제가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선수들은 네. 연습 때 공을 낮게 보내는 연습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저렇게 네트를 맞히면서 공을 좀 들여보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빠른 그리고 강한 드라이브 대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김하영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김하영 선수의 랠리에서 지금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랠리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김하영. 전지 선수는 약간 아직까지도 답답한 모습의 두 번째 게임. 김하영의 서브 백핸드 다시 한번 전지희 드라이브. 네, 랠리 야 엣지군요. 네, 네. 전지희 선수가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네, 전지혜 선수가 빠른 임팩트,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김하영 선수를 압박을 하는데 네. 아홉 번의 랠리. 네. 네. 김하영 선수 그 공을 그 길을 지켰다가 다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좌우 전환 랠리가 참 좋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김하영 선수가 오랜 동안 약간 정체기가 있었는데 올 3월 대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왜 그랬는지 여기서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2, 3년 전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훨씬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도 따냈고 두 번째 게임도 전지희에게 앞서 있는 김하영. 4대 7 석점 뒤져 있는 전지희입니다. 체스! 아, 네트에 걸립니다. 네. 8대 4. 자, 일단은 타워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커트볼 드라이브 거의 다 찬스거든요. 조금 거의 득점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범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힘 전달이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임팩트 순간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체력의 문제, 좀 근력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에 선제 공격. 전지의 코스가 좋았습니다. 전지의 선수가 어제 이 단식 경기 때 힘을 또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예, 이 경기 양이 한 3배 정도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겨내야 되는 전지희 김하영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올림픽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하영이 서브입니다. 8대5. 네. 자, 날씨입니다. 네, 낮게 낮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네트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김하영의 두 번째 게임. 단체 제2경기. 첫 번째 다시. 아, 네. 네.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하는군요. 예, 지금도 예, 플릭 이후에 예, 그 움직이는 동작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요. 조금 늦고 있어요. 네. 어제만큼의 예, 그 빠른 예, 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초반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김하영 선수가 좀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처진 느낌이 있는 전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공격 성공. 김하영 받아내지 못합니다. 예, 지금 공을 주우러 갈 때도 천천히 가고 있죠. 네. 자, 본인도 뭔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체력 좀 안배를 하면서 하려고 네.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좀 더 신중해 보입니다. 아, 아 네. 서브 포인트. 예. 서브의 궤적 좋았습니다. 예, 미들에서 포사이드로 이렇게 꺾여 나가는 원바운드성 서브였는데요. 예, 상대가 좀 받기 쉽지 않은 김하영 선수가 좀 받기 쉽지 않은 궤적을 그리면서 서버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두 점 차 앞서고 있는 김하영의 서버로 바뀌었습니다. 백핸드 다시 한번 네. 김하영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는 지금 계속 긴 서버를 좀 자주 놓고 있고요. 마지막에 김하영 선수도 지금 포핸드에서 예, 드라이브도 미스가 나왔는데 네. 살짝 스윙이 흔들려요. 예, 저거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지희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전지희 선수는 뭔가 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조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픽셀 스코프컵 올림픽 탁구 대표팀 실전 대회 2차 대회이고요. 이 대회가 끝이 나면 7월 19일 정도에 우리 대표팀이 결전지 도쿄로 건너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곳에서도 전지 선수의 지금 벤치가 좀 보이고 있는데 전지 선수 표정을 보니까 예, 길게 숨을 한번 쉬기도 하고 예, 눈을 좀 부릅뜨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예,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교성 감독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네. 힘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었던 전지 선수고 김하영 선수는 정말 잘해주고 있고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지희 선수와 대등하게 경기를 해보고 또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김하영의 서브로 경기는 재개됩니다. 와, 김하영. 코스가 기가 막혔네요. 살짝 빗맞기도 했는데. 네. 아, 김하영 선수 그래도 아, 예,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본인의 몸 쪽으로 깊게 공이 들어오자 주저앉으면서 주저앉으면서 공을 쳤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손목에 각가지 열어가지고 전지 선수가 받을 수 없는 코스로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탁구가 또 재밌는 게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아, 이번엔 전지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요. 네, 방금 이제 공을 맞추지 못했는데 어제 저 백드라이브가 신유빈 선수의 직선으로 꽂히면서 신유빈 선수를 엄청 어렵게 했는데요. 네. 오늘은 네, 이렇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전지희가 내주면서 게임 스코어 0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지희의 두 번째 게임 공격 방향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평균 스피드 떨어졌고요. 그리고 네. 공격 방향 이 미들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50%네요. 네. 자, 네. 이에 반해서 김하영 선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하영 선수는 백사이드로 많이 했군요. 예. 미들. 네, 미들이 아, 58. 네. 네, 백사이드가 31. 네, 전지희 선수의 포사이드로는 10.3%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속도는 31.6km. 김하영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진 반면 예, 전지희 선수는 약간은 기록상으로도 첫 번째 게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좀 게임량이 많아요. 시합량이 많고 네. 예, 부담감도 많았을 거고 또 이제 최종 실전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긴장감도 높았을 네.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단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체력적으로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극복해야 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이 문제점도 잘 극복해서 처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마지막 게임에 몰려있는 전지희. 전지희! 전지희! 다시 한번 네.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가 반전의 모멘텀을 쌓을 수 있는 시원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분 쉬고 나와서 첫 포인트는 전지희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 보여줬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원 선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요? 전지희. 네. 전지희 또 한 번 성공. 연속 강한 공격이 통했습니다. 네. 그 특유의 몰아붙이는 공격. 반박자 빠르게 면을 두껍게 해서 공을 강하게 압박하는 공을 채는 그런 두 번의 공격 연속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진 전지희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김하영 전지희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랠리예요. 전지희가 세 번째 포인트도 챙겨갑니다. 네. 김하영 선수 잘 버텼는데 게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 전지희 모습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한 포인트였네요. 네, 12구까지 가는 랠리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 게임 세 포인트 모두 전지희 선수가 직진 전지희 전진 전지희 네. 네, 쭉쭉 나가면서 포인트를 챙겨가고 모두,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힘으로 세 포인트를 다 이겨냈어요. 네, 이번에도 네. 몰아붙이면서 양은 살아났나요? 네, 네 지금 합니다. 네, 지금도 치키타 좋았죠. 그렇죠. 네, 스피드 좋았습니다. 예. 네. 4대0 세 번째 게임은 네 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차 잘했어요. 예. 네, 전지 선수 강한 공격 좋았고요. 김하영 선수 그걸 받고 나서 또 재역습 두 선수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영 선수도 이번엔 밀리지 않았어요. 안 밀렸어요. 예. 그 전에 전지 선수의 그 강한 드라이브를 받아냈네요. 네. 더 이상 당하지 백핸드, 않겠다는 의지. 네, 백핸드 좋아요, 김하영 선수. 커트 그리고 공격. 자, 백핸드 성공합니다. 뭐 다시 한번 볼까요? 엣지처럼 맞긴 했는데요. 네, 엣지였네요. 엣지였네요. 그러나 그 엣지 이전에 김하영 선수가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약간 빠른 박자로 그 몰아붙이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예, 저렇게 올리다가, 해야 돼요. 네. 예, 이렇게 또 본인의 이 스타일을
그러니까 분위기를 또 바꿔내는 그런 능력을 또 김하영 선수가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선수들은요, 손목만 쓰지 않고, 아, 이 전환, 그러니까 팔뚝을 많이 쓰는 임팩트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에 공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던 김하영. 초고속 카메라로도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 위치를 바꿨는데요. 네. 김하영의 서브. 렛입니다. 네, 이제 저렇게 렛이 맞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예, 예, 계속 코사이드로 가서 서브를 넣네요. 서브 위치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김하영. 또 한 번 렛.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대5. 백핸드 드라이브. 아, 자. 조금 밀렸어요. 네. 제대로 얹어놓고 쳐내지 못했습니다. 선제는 김하영 선수가 했고요. 잘 맞받아 걸었는데, 에, 김하영 선수의 그 드라이브가 전지혜 선수의 그 미들, 백미들 쪽으로 왔는데요. 아, 전지현 선수가 좀 움직이기에는 좀 버거운 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밀리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두 포인트까지 좁혀놓는 김하영. 도망가야 되는 전지희. 그러나 리시브 범실. 김하영. 전지희가 한 포인트를 다시 가져갑니다. 예, 전지희 선수 서브 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손목을 엄청나게 사용하네요. 전지희. 다시 한번 푸시. 자, 포인트를 또 챙겨가죠. 네, 지금 잘 네.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지희가 세 번째 게임은 전지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점수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3대7 뒤져있는 김하영. 자, 김하영 빠르고 긴 공격. 네, 김하영 선수 네, 백핸드 깊숙이 잘 들어갔죠. 네. 전지혜 선수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만 워낙 빠르게 또 깊숙이 왔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김하영의 서브. 반대로 찬스죠. 드라이브. 예, 찬스죠. 오. 네. 네, 지금은 좋았어요. 전지희. 예, 드라이브 하기 전에 백스윙, 드라이브 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당기는 에, 힘. 참 좋았습니다. 커트할 때 전지의 모습이었고요. 네. 예, 커트볼 드라이브 할 때 좀 저런 모습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넉점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 있는 전지희의 세 번째 게임. 자, 반대. 이걸 받아냈고 포인트를 가져가는 전지희.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전지 선수 잘했죠. 이번에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 에, 깊숙이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에, 코스 스트레이트로 보는 에, 동작 참 좋았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가 김하영 선수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하겠죠. 네. 다시 압박하면서 세 번째 게임 전지희 오늘 경기 처음으로 게임 포인트. 네, 전지희 선수의 저 백핸드에 걸리면 어, 뭐 이게 좀 받아내기 쉽지 않겠어요. 어느 선수라도. 네. 게임 포인트 전지희. 드라이브 백핸드 받았고요. 아~ 랠리 그러나 나갔습니다. 네, 김하영 선수도 역시 랠리에는 분명한 예, 자신감이 있는 선수네요. 네, 랠리에서 점점 더 김하영 선수가 이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랠리하면서 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고요. 좌우 전환도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그러나 게임 포인트 전지 아, 못 받았죠? 네. 네. 원바운드 서브였는데 워낙 테이블에 붙어서 떨어지는 원바운드라 에, 맞히지 못했습니다. 네. 좋은 서브 네. 김하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왜 저걸 못 맞추지 할 수 있는데요. 네. 거의 테이블에 붙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좀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전지가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기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지희 네. 결국 게임 가지고 옵니다. 두 게임을 내리내줬던 전지희 세 번째 게임을 챙겨갑니다. 조금 살아난 모습이에요. 예.
전지희 선수가 11대 6으로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게임을 뺏길 때 상황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찬스볼에 대한 범실이었는데 이번 게임에서는 찬스볼에 범실이 없었고요. 네. 찬스볼에 범실이 없자 본인의 장기 랠리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계속해서 점수를 이렇게 벌어냈거든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하영 선수의 세 번째 게임 공격 스피드 그리고 공격 방향도 확인하고 계시고요. 미들 54%, 백사이드 27%, 포사이드. 네, 김하영 선수는 전지희 선수의 미들과 백사이드를 좀 많이 공략하고 있네요. 네, 전지희 선수의 전지 선수는 한번 볼까요? 네. 네, 전지 선수는, 네, 전지 선수는 미들이 43, 백사이드가 39. 네, 포사이드 쪽이 포사이드가 예. 예, 17%가 되겠습니다. 예, 대신 또 경기 이 세 번째 게임의 스피드는 또 빨라졌어요. 아, 스피드 제가 보지 못했는데 36.7. 네. 예, 그전 게임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힘을 내고 있는 전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빨랐을 때 전지희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에, 찬스볼 범실 없는 것 이거 포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아, 찬스죠? 네. 시작하자마자 랠리인데 이번 첫 번째 랠리, 네 번째 게임의 첫 번째 랠리 전지희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찬스볼이었는데 뭐 원래만큼의 강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범실하지 않고 그 다음 공격을 연결할 만한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네. 네, 저 정도라도 해줘야 돼요. 범실 없이. 그렇죠. 김하영 선수 잘못 맞았어요. 네. 전지희 선수 머리 쪽으로 향하는 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지희 선수가 리시브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약간 페이크를 썼거든요. 김하영 선수가 준비하는데 조금 늦었죠. 네. 0대2. 제가 네. 예. 이제 잡히네요. 그렇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완벽하게 힘을 모았다가 임팩트 순간에 힘을 쏟았거든요. 저런 자세가 취해질 때 범실 없이 득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다운 모습이 네 번째 게임 초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대0 앞서고 있는 전지희. 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스매시 플립. 네. 네, 저렇게 뜨지만 저렇게 강하게 플릭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네. 아주 자신감 있는 임팩트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 후반만 해도 엄청 지친 모습이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전지희. 에너지 레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칭찬했는데 바로 리치브 범실이 남았습니다. 예. 전지희 선수가 자신의 이마를 툭 쳤는데요. 예. 아유, 왜 이걸 또 먹니? 그런 표정인데 지금 김하영 선수가 저렇게 길서브를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당하면서 이마를 한번 툭 쳤습니다. 스스로. 본인도 어디서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완벽히 속여냅니다. 네. 김하영 선수의 범실이에요. 네, 서브를 짧게 놓고 건들며 돌아서려고 했는데 길게 나가자 또 김하영 선수가 돌아서는 걸 보자 전지희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가볍게 드라이브를 했죠. 네. 자, 픽셀캐스트라는 플랫폼으로 이 경기가 중계되고 있고 무인 중계 시스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딥러닝을 통해서 양질의 중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강한 드라이브 대결이었는데 이번엔 김하영 선수가 힘을 한번 이겨봤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직진, 강력한 드라이브.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김하영 선수 백 디펜서 참 좋네요. 저걸 기다렸다가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마지막에 역습까지 실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 장면 다음에 이 전지희 선수 표정이 아쉬우면 좀 약간 아쉬운 표정이 많이 남아나는데 이번엔 좀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죠. 내가 끝냈구나 싶었는데. 상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냥 나가고 말았다는 판정. 네, 또 반대로 김하영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네요. 사실 전지희 선수에게 저런 드라이브를 연속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리시브가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네. 조금 더 짧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시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하영에서 커트.
바렐리가 이었습니다. 아.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 김하영 선수 이렇게 백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 스트레이트로 좀 많이 걸고 있는데 네.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거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손목도 열어야 되고 거리도 짧고 한데 전지희 선수 예, 성공률이 높은데요. 예, 좋습니다. 네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가 또 길게 갔죠? 또 길게 갔어요. 예. 저렇게 길게 왔을 때 예, 조금 더 스피드를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김하영 선수는 긴 서브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고 있어요. 1.5배에서 거의 2배수 정도까지 네. 긴 서브를 좀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지희 선수에게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지희의 서브. 자, 아. 이번에도 김하영 선수의 포인트. 근데 전지희 선수가 저 정도 드라이브를 할 때는 상대가 좀 흔들려야 되는데 네. 김하영 선수가 이 디펜스에서 흔들리지 않고 같이 좀 역습하는 그 백핸드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희 선수가 좀 스트레이트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네. 자,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세 포인트 차이. 앞서 있는 전지희. 길게. 드라이브 받았고요. 다시 드라이브 대결. 네. 자, 랠리 끝에 다시 한번 전지희 포인트입니다. 아, 네, 이번에는 김하영 선수가 선점을 하고 막 몰아붙였는데 그걸 버티고 전지희 선수가 자신에게 포드라이브 찬스가 오자 코스를 바꿔서 미드를 공략했거든요. 주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사이드를 했으면 김하영 선수가 또 받아냈을 겁니다. 네, 순간적인 판단이 돋보였던 전지희 4대 8로 앞서갑니다. 탁구가 참 그래서 어렵죠. 회전량을 계산해서 라켓의 각과 공의 면과 네. 스윙의 궤적을 보면서 상대의 코스까지 봐야 되니 순간적으로 참 쉬운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 예,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겠지만요. 예, 더 섬세하고 더 예민한 이 탁구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 속에서 오는 뭐 묘한 긴장감이 또 있어요. 있어요. 예. 자, 코트 정비, 테이블 정비를 하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대 4. 드라이브 백핸드였는데. 아, 임팩트 좋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아, 살짝 벗어났죠. 아, 그러나 좋은 임팩트였어요. 여기서. 아, 예. 김하영 선수의 그 그 네트 앞에 짧은 커트가 길게 보내는 커트가 너클성이었어요. 그렇죠. 놓치지 않고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던 전지희. 5대 8. 오. 전지희 선수가 상대 회를 찔렀습니다. 네, 상대의 박자를 조금 따는, 박자를 흔들리는 리시브 했거든요. 살짝. 네. 아. 네, 저게 잘 들어가면 상대의 공격을 좀 무력화시킬 뿐더러 득점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탁구공과 탁구 라켓의 차이가 참 큰데 어떻게 그렇게 맞춰야 될 부분에 선수들이 잘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네. 훈련입니다. 엄청난 훈련이죠, 그것도. 그래서 탁구의 그 연습량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연구도 상당히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네, 네. 아, 정말 섬세한 종목, 탁구 경기. 또 그만큼 또 그 긴장감이 팬들을 또 설레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또 잡아내기 위해서 두 대의 초고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아. 이번엔 김하영입니다. 네, 뭐 전지희 선수는 그 이제 본인이 세운 매뉴얼대로 스트레이트로 잘 했어요. 스트레이트로 네. 잘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보낼 때 공의 위력이 없으면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른 박자나 조금 더 강한 스피드의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9대 6, 네 번째 게임. 자, 게임 스코어 2대 1로 뒤져 있는 전지희의 서브였고요. 전지희 공격 성공. 게임 포인트 전지희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 서브 후에 3구 드라이브 할 때 이제 잡혔어요. 네, 분명하게 힘이 좀 잘 실리고 있거든요. 네. 6대 10. 뒤져 있는 김하영 서브 래시입니다. 자, 김하영 선수는 1, 2 게임을 따내놓고 지금 3 게임을 내줬고 4 게임도 지금 내줄 위기입니다. 전지희. 전지희! 네 번째 게임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1위! 이제 파이널 게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지희 선수 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2게임에 범실이 나올 때 그 체력이 좀 소진한 모습, 지쳐있는 모습이었는데 3-4게임에 들어가면서 다시 좀 정리가 됐거든요. 네. 자, 전진 선수의 공격 방향, 위치, 그리고 스피드까지. 역시 스피드가 지금 36.4인데 네. 내줬던 1, 2게임은 이런 스피드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진적으로 많은 공격을 해냈고 김하영 선수를 한번 또 살펴보죠. 김하영 선수의 공격 방향 그리고 서브 방향 모두 포함입니다. 그리고 평균 스피드가 조금 떨어져 있는 김하영 선수입니다. 네, 파워에서는 역시 스피드에서는 전진 선수가 좀 앞서고 있네요. 네. 김하영 선수의 미들에 42% 보냈고요. 백사이드 39%, 코사이드 18%. 그러니까 전지 선수의 포핸드 공격을 조금 무서워하는 공 배분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배분을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픽셀 캐스트를 통해 순식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무서운 전지 선수의 포핸드 공격이죠. 예, 백핸드도 강합니다만. 예, 그게 또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도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전지 선수는 본인의 해야 될 탁구를 정립을 잘했어요. 네. 방향을 잘 잡았고요. 이제 완성도만 더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완성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면 또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게임 스코어 2-2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와, 이야, 서브 득점. 네, 전지희. 그 마지막 게임 첫 포인트를 서브로 따내면 기분이 좋죠. 네, 화이팅을 크게 하는 전지희 선수였습니다. 네. 전지 선수가 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때는 한없이 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텐션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머뭇거렸어요. 예. 머뭇거렸어요. 돌아설까 말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맞고 돌아섰어도 되거든요. 네. 네, 머뭇거리다가 예. 선택을 백핸드로 했는데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자, 본인이 순간적으로 좀 많은 생각이 있어. 돌아섰어야 돼요. 네. 격한 액션, 격한 리액션을 보여줬고 화면에 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약한데 전지희 지켰어요. 김하영 선수는 역시나 자신이 좋아하는 긴 서브 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켰어요. 네, 전지희가 데뷔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 단체전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 받았고 다시 갑니다. 네. 드라이브 와. 성공 전지희. 네, 김하영 선수 잘했거든요. 예, 양 사이드로 깊게 갈라쳤는데 네. 전지희 선수의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다 받아내자 본인에게 찬스가 왔죠. 빠른 랠리, 짧은 랠리도 있었고 긴 랠리까지 랠리 안에서 공의 이 길이가 길고 짧고 계속 이어졌던 두 선수의 직전 랠리 장면이었습니다. 전지희 찬스인데 놓치지 않는 전지희입니다. 네. 4-1. 전지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부터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가 좀 떠서 풀리갈 찬스였는데 워낙 짧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깊숙이 들어가면서 멋있게 성공을 시켰어요. 네, 잘했습니다. 김하영. 김하영이 잠깐만요. 역습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나가지 않았나 다시 한번 봤는데 볼까요? 네, 일단은 느린 볼이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안 보이네요. 초고속 카메라 엣지네요. 공 튀는 방향이 엣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았을 때 방향과 마지막 순간 그렇죠. 전지 선수에 가려 있어서 안 나왔는데 네, 끝에 공에 직진을 살짝 했지 맞습니다. 네. 전지 선수도 인정했고요. 네. 김하영 다시 김하영 공격 나갔습니다. 전지 주먹 불끈. 전지 선수가 이렇게 큰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 올 때는. 키발을 짚고 몸을 높여서 라켓도 세워서 위에서 공을 누르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쉬운 기술은 아닌데. 자, 수 선수가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위치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많은 장면들 중에 또 하나가 이 점수판인데 점수도 디지털로
그대로 이 실시간으로 네. 전송이 됩니다. 심판이 아, 터치만 하면 돼요. 깔끔하죠. 보기에도 네. 깔끔하고요. 네. 심판들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새로운 거라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협조를 해주신 심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신기하면 신유빈 선수가 경기 전에 저거 가지고 장난치더라고요. 예. 예. 그때는 천상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나 조금 이따가 신유빈 선수가 또 경기에 뛸 때는 멋진 네, 국가대표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지희 선수도 위치를 포사이드로 갔네요. 5-3. 오, 길게 넣었어요. 네, 전지희! 다시 공격! 와! 대체에 걸립니다. 김하영이 버텨내는 모습. 김하영 선수 백 디펜스 좋아요. 예, 저 두 번, 세 번째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들어왔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중심을 잡고 있었고 길도 지키고 있었고 자세도 무너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또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예, 스매시를 네. 했었는데 저 정도면 흔들릴 법도 한데요. 아, 김하영 선수 그걸 다 받아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지희 선수 예, 그 고집스럽게 이제 예, 포핸드로 결정을 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공 하나는 백핸드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직전 서브 긴 서브 장면 김하영 선수가 받아내는 장면까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고속 카메라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팽팽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이 되고 있고 스코어도 지금 4-5가 되고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4로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지금 점수는 5-4로 앞서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1, 2게임은 김하영 선수가 더 잘했고 그러니까 또 게임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예, 3, 4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직진 전지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게임을 가지고 왔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게임에 두 선수가 맞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네. 저도 좀 손에 살짝 땀이 지금 예, 맺히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경기. 백세스컵 올림픽 탁구 대회 실전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서브 엣지 같은데요. 아, 예. 네. 4-6 김하영 서브입니다. 견디 다시 한 번. 예. 코스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미들 이후에 사실은 그 압박은 김하영 선수가 먼저 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걸 쫓아가면서 예, 오히려 제 압박. 네. 아, 예, 사이드라인에 깊숙이 들어가는 전지희 선수의 백핸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스로 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하영 선수가 찔러 넣었어요. 네, 예, 예, 맞아요. 예. 그걸 받아내는 전지희 선수. 찬스 볼! 아. 김하영! 김하영 선수 또 긴 거 넣었죠? 예. 고집스럽게 네. 길게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제 저 서브에 스피드가 없으면 전지희 선수가 강한 백드라이브를 할 텐데요. 네. 에, 좀 이렇게 스피드 있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에, 그 드라이브를 하지 못하고 살짝 에, 한 80% 정도 힘만 가지고 걸고 있거든요. 그걸 김하영 선수가 기다렸다가 역습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경기 내내 그런 장면은 반복이 되고 있고 이 그걸 알고 공격으로 바로 성공시킨 예, 전지희 선수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긴 서브는요 네. 강한 힘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김하영 밀리지 않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접근하는 김하영. 네, 김하영 선수가 이렇게 짧게 리시브 할 때 짧은 네트 플레이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스핀을 살짝살짝 주고 있어요. 하회전 백스핀을 살짝살짝 주고 있는데요. 손목 참 좋네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이 깎이기 때문에 떠도 예, 플릭을 하면 네트에 걸릴 수 있죠. 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김하영 네. 선수가 반대쪽으로 허를 한번 훅 하고 찔러봤는데 아, 네. 예, 코스가 참 좋았고 예, 전지희 선수가 쫓아가기 쉽지 않은 예, 그런 코스였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너클 서브였어요. 네. 두 포인트 차. 자, 일단은 테이블 한 번 더 정비하고 경기는 재개되겠습니다.
아, 저희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를 저희가 중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올림픽 실전 경기가 아니라 올림픽 경기처럼 느껴지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필요한 거였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의 실전 경험 쌓아주고 있습니다. 김하영이에요. 네. 자, 전지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공을요 조금 더 강하게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강하게 걸지 않으면 연결 3구에 자신 있는 김하영 선수에게 선점, 선제를 뺏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오늘 이 경기 내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지 선수가 뭔가 네, 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김하영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넣을 필요도 있어요. 넣어도 되는데요. 네, 어떻게 갈까요? 넣고 넣죠. 자, 지켰어요. 전지. 전지. 예. 이번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강한 공은 아니었는데 낮게 회전이 걸리면서 갔기 때문에 김하영 선수가 치기 까다로운 공이었죠. 네.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네, 아쉬운 80%의 상대에게 공격하기 네, 좋은 공을 보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리시브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지 선수 앞서 있는 상황 서브 밀었고 드라이브 김하영 선수 애치군요. 애치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나오네요. 여기서 엣지되는 순간에 김하영 선수가 먼저 봤네요. 아, 김하영 선수가 먼저 봐줬군요. 네, 먼저 엣지 맞는 걸 본인이 먼저 봤어요. 아, 이렇게 되면 전지희 선수 이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체전 두 번째 경기에 매치 포인트 전지희 10대 7. 찬스. 네. 끝내지 못했죠? 네, 전지희 선수가 어깨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데요. 네.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이제 그런 표정인데 살짝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져왔었던 이번에 조금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면서 플릭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제대로 공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8대 10 매치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이제 짧게 낼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짧게 드라이브! 아, 미스가 나오네요. 네, 그대로 나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11대 8 전지희가 가지고 왔고 게임 스코어 3대 2 역전 두 게임을 먼저 내주고 나서 세 게임을 내리다 냈는 네, 전지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 많이 지금 지쳤을 텐데요. 네, 근육의 피로도도 있을 테고요. 잘 극복해냈고요. 예. 네, 정신력으로 극복해냈고요. 역시 뭐 전지 선수의 저희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예. 김하영 선수 마지막에 그 찬스볼 포핸드 실수가 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랠리 좋고요, 게임 운영도 좋고요, 스탠스도 좋고 움직임도 좋은데 포핸드 드라이브 할 때 좀 살짝 임팩트가 흔들리고 있어요. 팔꿈치도 좀 흔들리고요. 네.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좀 보완하면 저희 나라 또 한 명의 차세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김하영 선수의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전지희 선수에게는 도쿄올림픽의 응원을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전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단체전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